뭐 한국 알바생 분들한테 뭐 한국어 교육을 또 이렇게 아 저희 알바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시네요. 알바하는 친구들 약간 저희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. 그래서 손님이 보기 좋다 혹시 여기 겨자 있어요 하면은 아 이제 겨자는 따로 없으세요 이러더라고요. 없으세요. 없으세요. 뭐 무슨 말이지? 제가 따로 불러가지고 아 그거는 그 물건은 좀 친하는 거라 이게 아닌 것 같다면 대박이다. 나도 그런데. 그럼 이러면 그냥 너가 뭔데 이러더라고. 이거 알려줘. 그러다가 또 검색을 해보면 또 맞으니까 이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제 거의 아나운서 근데 조나단은 확실하게 배웠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. 저도 조금 근데 차가 오면 형 차가우니까 피하세요 하면 되는데 형이니까 형 차가 오시고 있으니까 피하라고. 나 헷갈리잖아. 하시는 거 많지. 이런 조나단 형도 내가 외국인이 맞구나 하는 순간도 있다면서. 언제요? 아 사실은 이제 제가 중3 때 국어를 되게 좋아했어요. 왜냐면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이야기를 그냥 걔가 풀고 이제 하면 되니까. 근데 고1 때 괜찮은데 고2가 되니까 그 유명하신 이제 저희 송강 정철 선생님께서 이 만드신 그런 이런 별곡이 있는데 예, 제가 사흘을 살렸다 이걸 듣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뭐 얄리얄리얄리 하고 연락이 왔나요? 아, 내가 진짜 외국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 피부로 느꼈어요. 근데 우리도 외국인처럼 느껴졌어요. 너무 어려워, 진짜 무슨 말인지. 진짜... 아, 그럼요. 맞아요. 네. 아이리시는 얄리얄리라. 저 약간 또 다시 삐. 우리 알리도 잘 모르는 거. 엄마도 알리도 아니고 이게 왜 하지? 옛날 국어, 옛날 국어. 옛날 국어. 와, 이거 진짜 어렵다. 그래서 그때 위기가 오기 시작한 거죠.